자, 장학 퀴즈 드림 서클. 오늘은 또 아나운서 편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훗날 또 멘토님과 저의 또 후배가 되실 우리 드리머들이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전 오늘 전략을 하나 생각해 왔습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그렇습니다. 전략 아니고. 우리 아나운서 후배니까. 아, 너무 무서워. 아니, 아나운서 후배니까 제가 애정을 갖고. 진짜. 네, 어떤 전략입니까? 제가 준비한 전략은 네. 깐부 맺기 전략입니다. 이제 후배가 될 거니까 애정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긴장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뭔가 꿈꾸는 그런 롤모델 아나운서 있을 것 같은데. 어? 장려원 아나운서님과 또 많은 관련 있는 배성재 아나운서님을 꼽고 싶습니다. 아, 그럼 스포츠캐스터 쪽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스포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네. 스포츠캐스터 아니면 스포츠 뉴스를 진행을 해보고도 싶고. 물론 많은 아나운서님들이 계시고 장성규 아나운서님, 장미영 아나운서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고 모든 분들이 저의 알겠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꾸미시고 다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춤과 노래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담스러운 춤이 너무 좋은데. 아.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니까 패자 부활전에서 또 멋지게 활약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춤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혹시 춤 말고 그 네. 체조 하나 보여드릴까요? 체조요? 좋습니다. 내려가면서 세리머니로. 야, 체조 좋습니다. 조심해요. 와, 감사합니다. 오, 야, 거의 영웅철이네 거의. 와, 아, 보람이 너무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정말 팬이에요. 아이고, 고마워라.